네, 뉴욕과 서울로 이어가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국내 증시의 연결 포인트 찾아보고요. 투자 인사이트 얻어보는 시간입니다. 화요일 이 시간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간밤에 뉴욕 증시는 또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산타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빅테크주 강세 이어지면서 나스닥이 3% 넘게 올랐고, S&P 500 지수는 올해 들어서 69번째 사상 최고가를 다시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종목별로 좀 살펴볼게요. 어떤 종목이 가장 눈에 띄셨을까요? 가장 눈에 띈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전기 자동차 성장 기대감에 의해서 내년 반도체 공급 우려 완화 기대감에 의해서 이제 테슬라나 리비안, 루시드 같은 관련 종목군들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기업은 리비안입니다. 리비안이 이제 지난주에는 또 사상 최저가까지 내려갔었는데 또10% 넘게 반등을 해줬어요. 그죠? 네네, 맞습니다. 이제 관련해가지고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전기차 시장 확대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을 해봐야 할 기업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실적 우려감에 의해서 주가가 빠지긴 했지만 내년에 이제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라서 다시 실적적으로 긍정적인 흐름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미국 전기 자동차 회사고 제2의 테슬라, 아마존 전기차로 주목을 받고 있는 기업입니다. 아마존이 지분 20% 가지고 있고 2025년까지 아마존의 배송용 전기 트럭을 10만 대 넘게 공급할 예정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크게 주목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SUV나 픽업 트럭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리비안 같은 경우는 최초의 전기차 픽업 트럭을 출시를 했기 때문에 관련 시장에서 이제 선두주자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관련 시장에서 이제 선점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수혜를 크게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주목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전기차 시장 계속적으로 확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적인 기조가 이어져 있고요.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2030년을 기점으로 해서 디젤이나 휘발유 차량 해가지고 전기차 수소차로 변경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30년부터 신차 판매의 절반 이상을 전기차로 판매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고요. 바이든 행정부도 이에 따라서 전기차 지원에 대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 전역에는 충전소 50만 곳에 이제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난달에는 1조 달러 규모의 인프라 투자 법안을 발표를 했었는데 그중에 충전소 설치 관련해가지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내 전기차 판매량도 지난해 대비해서 2배 넘게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시장 지속적으로 크게 성장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이뿐만 아니라 중국에서도 비슷한 흐름 보여주고 있는데 중국 정부도 2025년까지 신차 판매 20%를 신에너지차로 비중을 확대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한번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말씀을 한번 해보셨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시장 점유율을 확대를 하기 위해서는 판매량을 계속적으로 늘려야 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공장에 대해서 계획을 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고요. 연간 생산량 20만 대 규모의 두 번째 공장을 위해서 50달러 예산을 추가로 책정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시장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충전 인프라의 구축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힘을 쏟고 있는데 600여 개 지역에 3,500 이상의 전용 충전소를 오픈하고 1만 대 이상의 충전기를 설치할 것으로 예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시장 점유율 확대에 따른 기대감도 함께 가져가 볼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펼치면서 주가도 이제 간밤에 10% 넘게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제2의 테슬라라는 말이 이제 이 기업 입장에서 좀 지겨울 것 같아요. 테슬라를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리비안이 되기를 바라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국내 증시 종목과 좀 연결을 시켜 볼수 있을까요? 어떤 종목이 될까요? 국내 증시와 리비안 관련해가지고 대원화성이라든지 굉장히 많은 종목군들이 있지만 시장 자체가 확대가 되고 있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폐배터리 시장도 요즘 많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전기차 시장이 확대가 되다 보니 배터리 수급 문제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러다 보니 배터리 재활용이라든지 재사용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폐배터리 관련주 MPC 가지고 와봤습니다. MPC요? 어떤 종목인가요?
네, MPC는 뭐 현대 글로비스와 이제 전기차 폐배터리 전용 용기를 특허 개발했다는 이력으로 인해서 폐배터리 관련주로 크게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운송 시장은 기술은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지만 공동 개발한 용기가 크기 자체를 자율적으로 변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한차적인 국한되지 않고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그 플랫폼적인 역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현대 글로비스 같은 경우에는 현대 계열의 운송을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현대차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와 연결해서 본다면 현대 그룹과 함께 그 연결 지어 볼 수가 있겠다는 기대감도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고요. 더불어서 폐배터리 시장 자체가 뭐 기업과 정부가 뛰어들고 있고 시장 자체도 뭐 금액적으로 굉장히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2030년에는 20조, 그리고 2050년에는 600조 원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폐배터리 관련해서 이벤트가 나올 때마다 관련해서 부각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본업은 이제 산업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 판매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플라스틱 물류 기자재 선두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선 제품을 담는 용기를 팔레트라고 하는데 팔레트를 판매를 하는데 이를 통해서 캐시카우를 얻어내고 있습니다. 안정적인 실적을 이끌어내고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물류 업황 굉장히 긍정적인 상황이 연출이 되고 있고 이마트나 쿠팡 관련해가지고 이커머스 업계가 출혈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물류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물류 창고가 증가를 하게 된다면 용기의 수요도 자연스럽게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구조적인 성장세까지 이어나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관련주로도 기대감이 크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앵코 어벤져스가 그 토스나 맥스트에 투자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주로 엮여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MPC의 투자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 폐배터리, 두 번째 그리고 물류, 세 번째 메타버스인데 이제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테마가 한번 올라가게 되면은 같이 함께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많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실적적으로 안정적이고 네. 구조적인 성장세를 이어간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NPC가 굉장히 다양한 모멘텀을 가지고 있네요. 전기차 관련주 리비안과 함께 이제 엮어볼 수 있는 종목으로 살펴봤는데요. NPC 이제 독자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투자 포인트들도 잘 체크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가격 전략 어떻게 세보는 게 좋을까요? 지금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된다면 네. 주가가 NPC가 이제 한번 급등을 했다가 다시 조금 조정을 받고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MPC 같은 경우는 박스권에서 한번 모아가시는 전략 취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매수가 같은 경우는 9,700원에서 10,000원 사이로 한번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1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800원 제시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PC 목표가 11,500원, 손절가 8,800원으로 대응해보자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 종목은 리비안과 NPC로 살펴봤고요. 네, 두 번째 뉴욕 증시 특징 종목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워낙에 간밤에 시장 분위기가 좋았기 때문에 오른 종목들이 많았는데 또 어떤 종목이 눈에 띄셨을까요? 많은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받으신 로블록스 가지고 왔습니다. 대표적인 메타버스 관련주인데 어느새 주가 $100 훌쩍 넘겼어요. 네네, 아무래도 그 지난 3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투자자분들의 사랑을 메타버스 관련주가 많이 받다 보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종목군이 눈에 띌 수밖에 없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오미크론 변수라든지 아니면 성장률 트렌드 하향으로 인해서 주가가 잠시 빠졌다가 조정을 받고 다시 한번 추가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산업 성장성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빅 트렌드로 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산업입니다. 아무래도 Z세대 이후에 세대들, 뭐 Z세대뿐만 아니라 알파세대가 주요 플랫폼으로 인식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주요 유저가 그들이다 보니까 관련해가지고 지금은 지갑을 열지 못한 소비자라도 이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서 앞으로 지갑을 열게 되면서 소비성이 굉장히 크게 짙게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NFT라든지 P2E라든지 굉장히 크게 산업적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많은 뭐
뭐 기업이라든지 정부라든지 관련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로블록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분기 계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보다 뭐 사용자 수라든지 게임 시간이 증가를 하고 있는 계약을 모습을 했는데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뭐 계약을 하게 되면 학교 수업에 뭐그 집중을 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 있고 사랑을 하고 있고 뭐 재밌게 놀고 있다는 뜻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예. 그만큼 플랫폼에 그 유저를 잡아주면 둘수록 앞으로 이제 산업적인 성장성 굉장히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에 따라서 결제액도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3분기 결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29% 증가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아무래도 게임 가상화폐인 뭐 로벅스의 판매 수익이 반영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게임 관련주다 보니까 P2E를 한번 말씀을 드려야 할 필요성이 있겠는데요. 뭐 Z세대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P2E를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를 통해서 수익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100만 원 넘게 벌고 있다라고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수익을 얻어내고 있기 때문에 큰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있고, 게임 외에 다양한 플랫폼적인 콘텐츠로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짧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이제 뭐 산업적인 성장성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고 중장기적인 성장성 기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대표적인 관련주 로블록스 한번 관심 있게 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로블록스 이제 간밤에도 3.13% 3달러가량 추가를 하면서 105달러 1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제 국내 증시에서도 뭐 메타버스 관련주들 많은 이제 종목들이 알려져 있고 또 실제로 투자도 하고 계신데 좀 뻔한 종목 말고 좀 새로운 종목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FSN 가지고 와봤습니다. 네. FSN 같은 경우에는 뭐 종합 마케팅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최근에는 NFT 관련해가지고 부각을 받고 있는 종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요즘 증시에서도 NFT 관련주들 조정받고 있다가 다시 한번 부각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현재 뭐 종합 마케팅 관련해가지고는 1,300여 개 광고주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4분기 성수기가 도래를 하게 되면서 실적 상승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7년 이후로 매출이 긍정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베트남이나 태국, 인도네시아 관련해가지고 자회사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해내고 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 건강기능용품 관련해가지고 대표 브랜드를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내고 있고, 내년에는 4개에서 5개 정도의 신규 브랜드 런칭할 예정인데, 이에 따라서 중장기적인 성장 기대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NFT 모멘텀 붙어있다고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딩고 IP를 활용해가지고 K-POP, NFT 모멘텀이 붙었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사업 확장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티아라 NFT 기반의 수량 제품을 이제 완판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크게 기대가 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관련해가지고 뭐 NFT 마켓인 디피닉스 그가 이제 최근에 런칭을 했는데, 그에 따라서 뭐 실적 기대감도 확장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려보자면, 뭐 커머스 고성장에 따라서 최대 실적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다 더해서 NFT 마켓에 따른 성장세, 중장기적인 성장세도 함께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주가 차트를 한번 보시면 지금 박스권을 그리고 주가가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앞서서 설명해드린 저희 그두 가지 투자 포인트를 중점으로 봤을 때 매수가는 1,600원에서 12,000원 사이에서 모아가시는 전략을 취해주시면 좋겠고요. 네. 목표가는 14,300원, 그리고 손절가는 9,900원 제시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한테 좀 새롭게 느껴지는 종목인 것 같아요. FSN 종합 마케팅 그룹인데 전문 엔터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엔터테인먼트 부분 NFT 사업 확장에 나선다라는 소식으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한번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뉴욕과 서울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연구원이 도와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